안녕하세요, 공교 선생님입니다. 자, 요즘 이제 한자 어휘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던져주셔서 선생님이 생각보다 좀 빨리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가볍게 TCC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겁니다. 한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, 사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문법이죠, 그죠?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법이고 이 문법을 정확하게 다 채워넣으셔야 돼요. 물론 이게 어떤 식이 정확하게 다 채워넣은 건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그 다음에 문학을 채워내고 비문학을 채워내면 되는 거죠. 문학, 비문학을 채워내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좋으냐면, 그럼 문학, 비문학, 문법까지 다 채웠으니까 이제 한자 가야지 하면 안 되고, 문풀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자로 가는 게 맞아요. 한자 어휘로 가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자, 물론 뭐 학습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,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여러분 공부하는 게 그냥 일주일 단위로 벼락치기하고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. 1년 정도는 잡고 넉넉하게, 물론 좀 짧게는 뭐 6개월, 8개월 정도 잡고 공부하고 시험 치러 갈 수도 있겠죠. 그런 6개월, 8개월이라고 할지라도 꽤긴 시간이거든요. 그긴 시간 동안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, 내가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허무함이에요. 자, 내가 다 균형감 있게 다뤄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쭉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점수가 안 나와요. 왜? 문풀까지 끝내야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거든.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했는데 점수는 안 나오니까 내가 한게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,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조급하고 불안하고 뭔가 좀 집중이 안 되고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. 그러면 슬럼프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쵸?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뭔가 하나 좀 만들어 놓고 가라. 알겠죠? 그러니까 흔히 뭐 저보고 이제 문학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, 뭐제 입장은 물론 문법이 더, 예, 그렇지만 문법부터 먼저 하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, 문법을 딱 한번 해놓으면 전체 이렇게 채워야 될 요만큼의 분량이 있다면 이렇게 딱 차는 거지. 이제 딱 찼으니까 갑자기 점수가 옛날에 뭐 50점, 60점 되는 게 75점에서 80점 근방에서 계속 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 느낀단 말이야, 자기가. 아, 내가 뭔가 좀 되고 있구나. 그래서 문학 딱 잡고 난다 보니까, 어휘 한자 좀 틀려도 이미 합격권에 거의 들어갔네?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. 그럼 이때쯤 되어가지고 한자와 어휘를 하면 어떻겠어요?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앞에 거 조금씩 더 다시 보면서 가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걸 먼저 좀 하고 난 다음에 어휘 한자를 하라고. 사실 어휘 한자는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로 원래 커리큘럼을 좀 잡아놨어요. 원래가 그게 맞아서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어휘 한자를 느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휘발성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문법 뭐 또는 문학, 비문학에 비하면 휘발성이 엄청 강한 거죠. 물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뭐 휘발되고 말고도 별로 없죠, 그죠? 외워야 될 분량이 별로 없으니까.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스토리를 쭉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체크해 놓은 다음 가면 문법보다 훨씬 더 암기가 좋아요. 오래 가고. 스토리로 되어 있는 건 정말 기억이 잘 나거든요. 그쵸? 예. 그래서 이렇게 문학을 하면 꽤 오랫동안 시간이 가니까 굳이 나중에 할 필요 없는데, 얘는 한자와 어휘는 외우면 까먹고, 왜냐면 어차피 그냥 단순 암기라서. 단순 암기가 처음에 외울 때는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제일 편한 것 같지만, 나중 되어서도 가장 답답한 게 한자 어휘거든요. 아시겠죠? 그래서 한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좀 뒤로 밀어서 하는 게좀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자.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겠죠? 다시 한번 정리하면, 일단 얘들을 잡아야지 점수가 올라가서 내가 좀 허무함이 안 들고 삽질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, 그렇게 해서 내가 공부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칭찬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얘부터 잡고 나중에 천천히 하시라고 하는 거첫 번째. 두 번째는 이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이두 번째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. 근데 물론 어떤 학생들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. 선생님, 한자 어휘가 너무 범위가 방대하지 않나요?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몰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라고 했을 때, 자, 아직까지 제가 계속 시크릿하게 비밀로 숨기고 있긴 하는데요. 믿어주세요. 첫 번째,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, 제 강의 듣고 공부를 하시면 다른 어떤 강의보다 훨씬 더잘 배워드리게 해드릴게요. 알겠죠? 네,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와 그 공부 방법으로만 생각을 해주지 말아주세요. 그래서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. 지금 다 검증은 거의 다 끝냈어요. 한자 방법도 이렇게 한게 맞고 어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검증 다 끝내고 지금 들어갔는데, 한자 어휘는 완벽이라고 하는 말이 불가능합니다. 좀 이제 좀 냉정하게 가야 돼요.
사실은 이 얘기도 조금 더 숨겨뒀다가 나중에 좀 하고 싶었는데 미리 좀 한번 가봅니다. 이게 공시판에서 완벽은 절대 안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되게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. 일반적으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분량을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원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이걸 처음부터 채우거나 말도 안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가장 많이. 왜냐면 자 내가 주어진 시간이 폭 많아. 막 60평생 할 수 있어.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면 돼.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어진 시간이 1년이다, 2년이다, 뭐 3년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3년 동안에 이걸 다 채울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여러분. 국사만 하더라도 범위 정말 많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만약에 국사 선생님이 딱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100점 무조건 맞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국사 선생님 정도의 지식을 내가 다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한 1, 2, 3년 정도 해서 되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아, 국사만 그렇게 3년 동안 잡고 있으면 될 수도 있겠다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못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출장률이 가장 높은 거 하고 그 다음 시간 되면 더 넓히는 거예요. 이렇게. 더 넓히면 되게 좋죠? 왜냐면 출장률이 가장 높은 것부터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넓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치. 내가 조금 공부해도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. 알겠죠?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시작했는데 어느 일정 순간 되면 갑자기 성적이 쭉 올라가. 물론 그때부터는 이제 출제가 잘 안 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. 그죠? 뭐 이거 좀 확대해서 그리면 막 진동하죠. 이렇게. 그래도 뭐 대충 이렇게 수렴하긴 합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판에서 이런 거 내거든? 솔직히 출제자 욕해야 되는 문제들. 그죠? 막 쌍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낸단 말이죠. 욕먹었으니까 앞으로 안 나올까요?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한테도 질문 던질 때 선생님 이거면 완벽해요? 했을 때 솔직히 뭐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도움 주기로 한 사람으로서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. 이게 좀 해야 되네 내가. 알겠죠? 그래서 얘기합니다. 완벽은 없다. 알겠죠? 저는 아주 제 해야 될 일에 충실해요. 순위를 정해놓고 넓히게끔 해도 되는 겁니다. 알았죠?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? 어휘요. 한자요. 자, 일례를 들어줄게요. 제가 어휘 한자를 대비하면서 2000자로 외웠습니다. 시중에 공무원 대비용 교재에서 2000자를 다루길래 2000자를 외웠어요. 그리고 기출을 풀었어요. 안 풀려요. 안 풀려요. 이게 뭐냐. 그러니까 어휘 한자에서는 정말 무서운 게 이거를 정할 수가 없어. 이걸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. 알겠죠? 이걸 정하기가. 특히 어휘는 그래도 좀 정할 수 있는 편인데 뭐 속담이나 관용구 빼고 한자는 진짜 정할 수가 없어요. 얘를. 한자는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야. 이게. 그럼 이제 이 처음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도대체 몇 자로 외워야지 공시 한자를 다 맞힐 수 있냐. 완벽하게부터 한번 해봤거든요. 1급이 되어야 돼. 1급이. 한자 1급 5천자 막 6천자 이렇게 가야 돼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. 아니 1급 달려고 지금 내가 공시에서 지금 이게 물론 한자가 비중이 적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? 그죠? 그 시간 내가 어떻게 투자해.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. 이게 나중에 한 달 지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. 대신 요거와 달리 어휘는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알겠죠? 어휘는 좀 달라요. 그래서 결론 뭐냐면 한자는 지금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얘는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공부한 게 하나도 이익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건 뭐냐면 공부를 하면 내가 점수가 되는 문법과 문학, 비문학부터 먼저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. 사실 그게 완벽히 된 상태에서 저한테 뭐 한자 어휘는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저는 이렇게 공부하시라 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. 알았죠?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알겠죠? 한자도 방법을 다 만들어냈으니까. 그리고 이 방법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.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공표하면 안 돼요.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. 그러면 따라하면 어떡해. 진짜.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요. 한자 어휘는 이렇게 됩니다. 자, 어휘는 여러 가지 주제별 어휘가 있고요. 그죠? 주제별 어휘 뭐 그래서 대충 아시나요? 혹시 초시생도 있을 테니까 대충 정리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세는 단위는 뭐냐? 축이다 이런 거. 뭐 그래서 해산물과 관련된 어떤 이런 어휘들 뭐 북어는 뭐냐? 쾌다. 그렇게만 나오면 또 다행인데 축은 그러면 몇 마리냐? 20마리. 쾌는 몇 마리냐? 20마리 이렇게. 두름은 뭐냐? 생선. 이런 거, 조기, 이런 거고. 그죠? 죽은 뭐냐, 뭐, 그릇, 이런 것들. 이런 것들, 옷, 뭐, 이런 것들을 세는 단위다라고 하는 걸 외워야 돼요. 그런 게 주제별 어휘가 나오는데 얘는 출장률이 굉장히 높아요.
잘 출제되는 그나마 어휘 중에서 알겠죠? 그거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유어 같은 게 있죠. 간합산이, 수다쟁이 뭐 이런 거 알겠죠? 뭐 가리사리 이런 거, 가리사니 이런 것들은 뭐 지각, 이성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은 색조 처음 들어보죠. 이게 외국어보다 더 어려워. 차라리 외래어는 내가 대충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이렇게 맞출 수는 있지, 고유어는 생판 완전 어려운 거거든요. 심지어 얘는 출장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말고 한자 어휘 이런 것도 있죠. 뭐 파처당 이게 뭐냐 이게 한자 어휘 이런 거,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얘도 출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그럼 이제 이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. 자, 요 한자와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요. 물론 한자는 더 쇼킹한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공피하도록 할게요. 자, 이 어휘 파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내가 이걸 완벽하게 대비해야지라고 하는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, 공시는 절대평가예요? 상대평가예요? 절대평가 아니에요? 그죠? 뭐 까락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죠? 어차피 상대평가예요. 까락 갖고 지금 걱정할 그거면, 그죠? 이게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비교 우위에 서면 됩니다. 비교 우위. 시험의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. 제가 좀 완전 다르죠? 느낌이. 네, 저는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시험도 전쟁처럼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냥 열심히, 막연하게 열심히는 바보짓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좀 선생의 입장보다는 뭔가 전략가의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게요.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. 내가 남들보다 앞서거나 아니면 남들만큼 한다는 거죠. 남들만큼.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. 근데 고유어나 이런 어휘 쪽에서는 앞서는 거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. 왜? 앞서려면 그 양을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얘는 이미 한자와 어휘는 출장률이 이미 떨어져. 이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데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뭘지 모르니까. 알겠죠? 나머지 문법이나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도에서 낸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휘는 뭐 낼지 몰라요. 알겠죠? 아, 그러니까 요건 안 되고 남들만큼 하는 게 좋아요. 남들만큼. 그럼 현재 남들만큼 어디 정도로 공부하고 있을까? 남들은 어휘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? 흔히 얘기하는 기본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건들을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을까? 저는 그거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.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은. 뭐가 좋을까 하면 사실 우리 이 남들만큼 할 때 남들은 기출까지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. 사실 기출까지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비율도 별로 없습니다. 여러분 어휘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다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? 그쵸. 이거 다 못하겠다 싶어서 어느 순간에 접어놓고 안 하잖아요. 그러면 그게 본인의 게으름 때문에 그 본인만 안 하고 있을 것 같다 하면 아니고 한 90% 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. 10% 정도만 기출 정도를 정확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정도로 보셔야 돼요. 기출도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고 왜? 그냥 계속 그냥 여러 번 보고 있을 뿐이거든. 그러면 보면 자기가 뭐 한 10회도 돌렸다고 해가지고 기억날 줄 알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기억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는 비율은 10%보다 더 적다라고 보셔야 돼요. 그러면 기출만큼만 정확히 해도 되는 거야 일단. 그러니까 이 방대한 고유어 내가 어떻게 다 하지? 아, 미리미리 해야겠다 가 아니고 시험 끝까지 한번 가보면 그 방대한 고유어 중에서 기출도 정말 방대하게 양이 많거든요. 기출만큼도 정확히 못 외우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기출부터 다 떼시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앞서는 전략은 좀 불가능하니까 남들만큼 하는 전략으로 가면 남들만큼 하더라도 이미 비교 우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기출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. 출제자들이, 출제위원들이 어휘 문제를 출제할 때 아 나도 고유어 잘 모르지만 한번 뒤져볼까? 오 이런 단어 한번 써볼까? 이렇게 출제하진 않아요. 일반적으로 뭐 할까요? 기출을 봅니다. 출제자도 기출을 봐야 돼요. 어휘 문제 좀 출제 좀 해주세요 했을 때 기출을 보고 아 그래 근데 좀 어렵게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이 기출 중에서 4지 선다형 중에서 두 개를 내고 2번과 4번은 기출 중에 내고 3번과 1번 중에 둘 중에 하나에서 정답 한번 맞춰보셔 이렇게 했을 때 기출한 친구는 50%가 되는 거고. 알겠죠?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1, 2, 3, 4번 중에서 1, 2, 3, 4번 중에서 3개는 생소한 거 4개 마지막 4번은 기출에서 냈는데 기출에서 낸 단어로 틀리게 낸 거야. 그리고 문제 정답은 적절하지 않는 거야. 그래서 4번 그냥 찍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알겠죠? 근데 만약에 한 번도 기출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냈어. 1, 2, 3, 4번을 완전 싹 다 기출이 안 된 걸로 냈어. 그럼 어떻게 돼 이게? 그 중에서, 정말 그 중에서 내가 고유어 막 5,000개를 다 외웠어. 이런 학생이 있어서 완전히 나 다 알아. 맞췄어. 0.0001% 정도.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? 그쵸? 마음 편히 생각하세요.
아시겠죠? 그러니까 고유한 쪽 이걸 반대한 양을 내가 다치려고 지금부터 시작했어. 시작하는 친구가 오히려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휘발성도 높고 막상 공부했는데 이 공부가 직접적 점수로 도움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알았죠?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라고요. 다만 제가 약속드린 것은 저도 강의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고유어 강의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에요. 여러 가지 단어로 쭉 하면서 막 진짜 많이 조사하신 분도 계시고 적당히 조사한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 조사한 분도 계시는데 네 이거 중요합니다. 중요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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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 뭐예요?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출이거든요. 기출. 기출인데 거기다가 가끔씩 요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는 자기 직감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한 두 강 정도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외래어 표기법 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. 이렇게 체크는 안 해요. 그 시간을 다 줄여요. 체크는 이미 책에 있어요. 다 체크가 있어요. 처음부터 그냥 기출만 쭉 보여드릴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요 기출된 어휘를 외우게 해드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. 두 강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.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땐 10강 정도 갔는데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. 장담 못 드립니다.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강의 듣고 같이 따라 하시면 외워드리게 해드릴 테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3회독 정도 본 느낌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. 알겠죠? 제가 뭐 어휘 한자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이게 여러모로 전략을 다 짜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중에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드리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제 여름도 엄청 너무 무더워요. 그죠? 하지만 이 흘리는 땀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점수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끔 자료 만들어드리고 방향 정해드릴 테니까 저 믿으시고 계속 알았죠? 지금 해야 되는 문법, 문학, 독서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파이팅!